여보세요? 형수세요? 예. 민규 오늘 나옵니다. 집으로 바로 보낼게요. 고마워요. 예. 저 감사합니다. 봐라 봐라. 와. 아이, 음식을 앞에 놓고 뭐 돈을 그래 세할리사고 가노? 자라. 아이고, 내 3년 만에 빚쟤를 만나가지고 돈을 받았지만은 내 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무데서나 돈을 막 세네. 아유, 됐어요. 가서 일 벗어. 우리 가이도 있까네. 됐어요. 예, 그래서 네. 예, 가보소. 네, 알겠습니다. 아따, 맛있게 익었네. 자, 한 들어봤어. 봐라, 아 이게 여자가 눈치도 없이 어디에 사람들 보면서 돈을 세하려고 그까노? 큰일 날랐고. 뭐 어때요? 에이 참, 신창호이, 어이? 조심하라, 이게야 신창호이 몰라, 탈주범. 그럼 이 도둑놈은 자석, 도둑질한 돈 갖고 주차장 같은데 다니면서 종업원들한테 만원짜리 팁 펑펑 주고 탕수육 사주고 그까다 꼬리 밟히가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? 알았어요. 조심할게. 자, 좀 무서워. 아이고, 살살 녹네 이 고기야. 당신이나 많이 먹어라. 내는 이빨이가 아파가 못 먹겠다. 아이, 저, 얼마 그 주먹 세다. 내 평생을 맞다. 이래 센 주먹은 내 처음이거든. 아가 새처럼 독하게 생겼잖아. 아이고, 뭐, 하기사 저것만 맞았다 하는데, 가만히 있을 아들이 또 어디 있겠노? 자, 연락 좀 먹었어. 응? 아, 이거 니나 많이 처먹으라. 내나 이빨이가 아파 못 먹는다 했잖아. 아이고, 오랜만에 소갈비를 먹을까, 그냥. 목구멍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, 피리 소리가. 아유. 아, 그 여자 돈 순순히 내주더나? 아유, 그럼 아들 참나했다는데 그러면. 뭐, 아무 딴 말 없이 그냥 내주대? 아, 근데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세게 불러볼 걸 그랬다. 그 여자 돈 별로 없다. 그게 아마 전 재산일 기다. 그래서?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노? 뭐? 아니, 나 어쩌는데? 이 뻥추이. 그 김밥집 여자 얼굴 점에 곱상하게 생긴 오이까네. 참말로 마음에 있었나 보네. 아, 싹싹 밀고 다시 살짝 해라, 다시. 아이, 자, 시끄럽다, 그만. 퍼뜩 쳐먹고 가자.